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벌써 8월 중순에 접어들었는데요. 다들 댁에 계신 예초기들은 잘 있으신지요? 몇 년 전부터 해서 많은 분들께서 충전 예초기가 간편하고 쓰기가 편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량이 많으시거나 내가 지금 벌초해야 되는 환경이 억센풀로 이루어진 분들은 아직까지도 엔진 예초기를 선호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많은 분들께서 괜찮은 엔진 예초기를 추천을 해달라는 말씀이 많으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엔진 예초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마루야마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두 가지 모델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마루야마 두 가지 모델의 경우 이미 농촌이나 그리고 벌초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너무 괜찮은 제품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 제품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직접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모델은 이렇게 두 가지고요. 하나는 지금 420이라는 모델인데 이 모델의 경우 지금 43cc의 힘을 가지고 있고 예초기 샤프트의 경우 일체형 그리고 분리형 두 가지 타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초기 샤프트의 경우는 나에게 맞는 환경에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410 모델의 경우 전부 다 초경량 샤프트에 기어뭉치부터 엔진 그리고 모든 게 전부 다 일본에서 제조 생산된 오리지널 일제 모델이고요. 금액은 지금 40만원 중반선에 가 있습니다. 보통 40cc가 넘어가는 엔진 예초기의 경우 시동을 걸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요. 지금 410 모델의 경우 43cc이면서 미라클 이지 스타트 방식이라서 시동을 거는 방식이 줄을 이만큼 당기는 방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살살만 이 정도만 당겨도 바로 걸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410 모델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옆에 와서 요거는 꼭 모양이 4사이클 예초기처럼 연료통이 아래쪽으로 가 있지만 36cc의 2사이클 엔진 예초기입니다. 요 제품의 경우도 지금 스로틀을 당기는 이 악셀에다 끈이 이만큼 내려와 있어서 내가 등에 메고 스스로 시동을 당기기에 용이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제품 또한 시동이 어느 정도 힘만 주고 당기더라도 바로 걸리는 방식이고요. 이렇게 시동이 잘 걸리는 부분 그리고 샤프트가 초경량으로 나왔는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사용하는 예초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36cc의 3600RS 모델의 경우도 샤프트가 이렇게 분리형으로 선택해서 쓰실 수도 있고 혹은 일체형으로 선택을 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지금 40만원 정도 선에 가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두 가지 모델을 한 모델씩 순서대로 사용을 해볼 텐데요. 오늘 사용하면서 중점적으로 체크할 부분은 자, 샤프트가 이렇게 분리가 되지 않는 일체형이 있고 그리고 분리가 되는 분리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사용했을 때 떨리는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36cc와 43cc의 차이가 금액적으로 봤을 때 한 5-6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과연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봤을 때 그만큼의 차이가 나는지도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볼 거니까 사용할 때 잘리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600 모델의 경우 여기에다가 뚜껑을 여시고 휘발유랑 엔진오일이랑 25:1 비율로 희석한 것을 넣습니다. 그 다음에 초크밸브를 위로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측면에 여기 뽁뽁이가 있습니다. 뽁뽁이를 눌러서 연료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시동이 걸리려고 하면은 초크밸브를 내리고 자, 이렇게 걸어주면 되는 방식이고요. 자, 일단 3600RS 모델을 먼저 사용해 볼 텐데요. 일단 차이가 나는 부분이 보통은 어깨끈만 있는데 지금 허리에 이렇게 찰 수 있는 끈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초기와 저와의 유격을 주지 않아서 딱 달라붙게 해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타트 버튼을 당길 수 있는 끈이 이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바로 걸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시죠? 자,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20 모델도 마찬가지로 휘발유랑 투사이클 엔진 오일을 25대 1 비율로 섞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초크밸브를 닫힘 클로즈를 하신 다음에 연료밸브 요걸 열어줍니다. 아래쪽으로 요렇게 그래야지 연료가 공급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당겨서 시동이 걸리려고 하면 그때 다시 초크밸브를 오픈으로 열어주시고 당기면 시동이 바로 걸립니다. 요 모델의 경우 좀 전에 3600 RS 모델처럼 등에 맨 상태에서 시동을 당길 수는 없기 때문에 시동을 먼저 걸고 등에 메고 하겠습니다. 자, 43cc는 어떤 힘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되는데 지금 일체형 샤프트가 좀 전에 분리형 샤프트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지금 들었을 때 바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체형 샤프트를 무조건 써야 되겠습니다. 네, 확신이 듭니다. 그냥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좀 전에 분리형 샤프트보다 제가 봤을 때 체감상 반 이상 가벼운 것 같습니다. 공간을 차지해도 괜찮은 곳이 있다면 무조건 일체형 샤프트가 나을 것 같습니다. 왜 일체형 샤프트를 찾으셨는지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조금만 더 작업해 볼게요. 자, 이 굵은 나무를 쳤는데도 전부 다 쉽게 잘려 나갔고요. 자, 이렇게 제가 작업을 해봤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는 일반 풀들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일반 풀들. 그래서 일반 풀들을 잘랐을 때 느낀 점을 조금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샤프트는 무조건 일체형이 낫다. 와, 아 진짜 너무 가볍습니다 이거. 진짜 이거를 꼭 한번 체험시켜 드리고 싶은데 달리 말로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일단 일체형 샤프트가 훨씬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다시 조금 더 억세고 넝쿨하고 이런 곳이 많은 곳으로 이동해서 억센 환경에서도 마지막으로 작업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제 제가 좀 더 억센풀을 잘라보기 위해 왔고요. 일단 첫 번째 3600 모델 먼저 제가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야, 이게 진짜 신세계입니다. 초보자분들도 누구나 쉽게 당겨서 걸 수가 있습니다. 잘 잘리는지에 초점을 두고 찍을 거니까 가보겠습니다. 지금 억센풀들도 쉽게 넘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작업해 볼게요.
자, 지금 제가 3600 모델로 이렇게 억샘플해서 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확실히 혼다 4사이클 예초기보다 힘이 훨씬 셉니다. 똑같이 작업을 해봤을 때. 보통 이제 2사이클 예초기를 고민하실 때 4사이클보다 뭔가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CC가 힘이 조금 약한 혼다 예초기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이 지금 제가 똑같이 사용을 해봤을 때 혼다 예초기보다 시동 걸기 훨씬 쉽습니다. 지금 맨 상태에서. 그리고 힘은 혼다 예초기보다 훨씬 세고요. 그래서 3600 모델의 느낌이 요 정도라는 걸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바로 제가 420 모델 43cc 모델로도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420 모델로 제가 바꿨고요. 갑니다. 420 모델로도 작업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43cc가 악셀을 올리면 올릴수록 세다란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제가 두 가지 모델을 사용해봤습니다. 느낀 점을 빨리 정확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3600 모델의 경우 CC가 지금 36cc입니다. 힘은 420 모델보다 낮았지만 일반 초보자분들, 1년에 한두 번 쓰시는 분들, 그리고 혼다 예초기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동 거는 게 정말 너무 쉬웠었고요. 그리고 지금 똑같이 억센 환경에서 이만큼 작업을 해봤었을 때 혼다 예초기보다 훨씬 스펙이 좋았습니다. 힘도 세고 차고 나가는 정도가 훨씬 좋았고요. 그리고 420 모델은 일단은 3600처럼 뒤쪽에서 시동을 당겨서 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분들, 작업량이 좀 많으신 분들이 쓰신다면 분명히 만족도가 높은 제품일 것 같았어요. 제가 악셀을 올리면 올릴수록 좀 빠져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좀 많이 억샘플에서도 한 60%의 RPM으로만 작업하더라도 되던데 거기서 80, 90까지 악셀을 올리니까 그냥 쑥쑥 빨려 들어가는 듯이 작업이 너무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샤프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만약에 승용차에 싣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주거하고 있는 곳이 아파트나 이렇게 돼서 보관할 창고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분리형 샤프트를 쓰셔야 되겠지만, 그런 게 아니시라면 무조건 이거 지금 일체형 샤프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일체형 샤프트. 이 이제 벌초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벌초를 하러 가실 건데 안전이 항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호장구 그리고 보안경 꼭 착용하시고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이 마루야마라는 엔진 예초기가 예전부터 정말 유명해 했었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쯤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일체형 샤프트로 사용하신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예초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올해도 벌초 때문에 괜찮은 엔진 예초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구매하시기 전에 마루야마라는 브랜드도 두 가지 모델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벌초하러 가실 분들 중에서 없으신 분들에게 지금 이 두 가지 제품을 각 한 대씩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8월 31일까지만 신청을 받겠습니다. 추석 전에 보통 벌초를 많이 하러 가시니까 8월 31일까지만 신청을 받고 바로 발표를 해서, 죄송하지만 착불로 좀 발송을 하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40만원, 45만원 정도 선에 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부피고 크고, 그래서 착불로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